수원댁입니다. 제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화성행궁이 7월 1일부로 재개장을 했습니다. 올해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시민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재개장했다고 합니다. 저 수원댁이 화성 야간개장 다녀와서 좋았던 점들을 공유해볼게요. 우선은 매표소입니다. 어른은 1,500원, 어린이는 700원인데요. 잔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. 현금카드 다 가능합니다. 입장시간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관람 가능하고요. 이제 빛이 된 손세정제를 바르고 입장합니다. 자, 이렇게 안에 들어오시면 궁의 모습과 조명들이 아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데요. 아주 환한 야간개장 조명이 눈에 띄고요. 역시나 메인 포토존이죠. 커다란 달이 궁을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이 자리가 인기가 많아서 엄청 줄 서서 기다리다가 찍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안쪽에 한계가 더 있다고 하거든요. 여기는 봉수당인데요. 몇몇 곳에는 이렇게 장소를 알리는 예쁜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. 들어가는 길에도 조명이 있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.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청사초롱이 이렇게 쭉 있고요. 밤이 되니까 환한 조명 덕분에 이 단청 문양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. 아름다운 한국의 미가 물씬 느껴졌습니다. 여기는 낭남헌인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포토존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은은하게 비치는 달이 오묘한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. 실제로 제가 간 날은 하늘에도 보름달이 떴었는데요. 굉장히 운치 있었습니다. 낭남문 주변으로는 청사초롱으로 꾸며진 산책길이 있는데요. 혼자서 걸으시기에도 좋습니다. 요즘 집에만 있기 조금 힘들 때 궁으로 와서 심신을 힐링하고 또 힘을 내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물론 마스크를 끼는 등 위생규칙은 철저하게 지키셔야겠죠?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